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.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2011년 1월에 출고된 2011년식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캐 플러스팩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12만 7천km 수동 미션. 이제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.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11년 1월 5일 출고 2011년식 수동 미션인데 잘못 올린 것 같네요. 주행거리는 약 12만 7,353km. 엔진소리 있음, 사고 있음, 보시면 본넷, 뭐, 펜다, 문, 앞판넬, 에이플러, 조준석도 이렇게 교환이 됐네요. 교환이 꽤 많이 된 차량이고, 뭐 안에 엔진까지 먹은 사고는 없지만, 그래도 외관이 교환이 굉장히 많이 된 차량입니다.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, 오일류 없고, 냉각수누수 없고, 미션도 멀쩡하고, 따로 특이사항은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전혀 없네요. 우선 교환이 좀 많이 된 차량인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, 전면 사진, 측면 사진, 측후면 사진, 후면 사진, 앞좌석, 핸들,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12만 7,362km.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탄 차량입니다. 열선 시트, 사이드미러 열선, 안개 등 장착되어 있고, 에어컨, 수동 미션, 이제 5단 미션이고, 블랙박스 타이어 상태도 아직까지 양호해 보입니다. 뒷타이어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네요.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. 2011년 1월에 출고된 2011년식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캐 플러스팩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12만 7천km, 판매 금액은 620만원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